자료 꺼내보세요. 자료 꺼내보세요. 됐죠? 됐죠? 남편이 막말을 하니까, 남편이 막말을 하니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피고인 만날 준비하자. 회실로 오실 거야. 피고인 만날 준비하자. 회실로 오실 거야. 어머니. 깨질 것 같아. 많이 아파? 진통제 줄까요? 어머니. 깨질 것 같아. 많이 아파? 진통제 줄까요? 밥 좀. 밥 좀 봐! 아까 밥 드셨잖아. 아유, 기억 안 나? 어? 어머니. 밥 좀 봐! 아까 밥 드셨잖아. 아유, 기억 안 나? 어? 어머니. 택배요. 아이고, 뭐야. 어. 아, 곶감인가 보다. 택배요. 아이고, 뭐야. 어. 아, 곶감인가 보다. 아이고! 안녕하셨어요. 오, 진짜 그 청각이네. 아유, 이렇게 빨리 왔어. 어, 진짜 번개 택배다, 번개. 어?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지. 부지런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1등 신랑감. 여자친구 있어요? 아예 없어요. 아이고, 나도 아쉽네. 어? 손녀가 있는데 손녀 사이로 딱인데. 안타깝다. 아이고! 안녕하셨어요. 오, 진짜 그 청각이네. 아유, 이렇게 빨리 왔어. 어, 진짜 번개 택배다, 번개. 어?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지. 부지런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1등 신랑감. 여자친구 있어요? 아예 없어요. 아이고, 나도 아쉽네. 어? 손녀가 있는데 손녀 사이로 딱인데. 안타깝다. 뭐가 그리 신났어? 뭐가 그리 신났어? 여보세요? 네, 저기 우리 남편이 기절했어요. 얼른 와주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저기 우리 남편이 기절했어요. 얼른 와주세요. 네. 아, 뭐야? 아니, 왜 자꾸 아까부터 말을 따라해요? 아, 죄송합니다. 아, 뭐야? 아니, 왜 자꾸 아까부터 말을 따라해요? 아, 죄송합니다. 이 할머니 사정이 딱해. 이 할머니 사정이 딱해. 뭐겠냐고? 뭐겠냐고? 이 경우라면 충분히 가능해. 네, 알겠습니다. 이 경우라면 충분히 가능해. 네, 알겠습니다. 회실로 오실 거야. 회실로 오실 거야. 변호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 오늘 소개만 시켜드리러 왔고요. 앞으로 선생님 변호는 이 친구가 맡아서 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영우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럼 얘기 잘 나누시고요. 저는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잘 컸네. 아이고, 이쁘게 잘 컸네. 주소를 보고 놀랐습니다. 아직도 그 집에 살고 계셔서요. 주소를 보고 놀랐습니다. 아직도 그 집에 살고 계셔서요. 저 아버지 잘 계셔? 어? 아버지 잘 계셔? 어? 왜 그런 게 무슨 문제가 되나? 왜 그런 게 무슨 문제가 되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딱 보면 모르겠어요? 이거 딱 보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요? 왜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왜요? 왜 그렇게 생각? 이 사건은 재미있습니다. 이 사건은 재미있습니다. 정답은
핵심을 봐야 돼요. 핵심을 봐야 돼요. 네, 그래서요. 네, 그래서요. 잘했네. 잘했어요. 숨겨진 쟁점을 잘 찾았어. 잘했네. 잘했어요. 숨겨진 쟁점을 잘 찾았어. 이런 건 내가 먼저 봤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짧았네. 이런 건 내가 먼저 봤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짧았네. 이제라도 아셨으니 됐습니다. 이제라도 아셨으니 됐습니다. 그 병원 가야 되지. 직원 붙여줄 테니까 같이 갔다 와. 그 병원 가야 되지. 직원 붙여줄 테니까 같이 갔다 와. 네, 알겠습니다. 미안해요. 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안해요. 아, 괜찮습니다.